영자씨의 부엌은 맛있어. 영자씨의 부엌은 즐거워. 지글지글 보글보글 맛있는 요리. 행복한 영자씨의 부엌. 놀러오세요. 여름 김장김치를 담아보겠습니다. 장마를 대비해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담아보세요. 배추를 손질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떡잎을 좀 따내야 되니까요. 칼로 윗부분을 자르고 이렇게 해주세요. 3분의 2 정도까지 칼집을 넣어주세요. 지금 배추김치는 좀 작게 담아도 돼요. 포기를. 그래서 4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. 지금 담으면 한 9월까지만 먹어도 추석 때 되면은 또 햇배추가 나오거든요. 이렇게 다 빼지 말고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. 배추 손질이 끝났고요. 절여 보겠습니다. 물에다가 소금을 넣고 소금을 이렇게 젓으면서 녹여주세요. 제가 오늘 담는 김치는 좀 약간 수분기를 빼갖고 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릴 때보다 조금 더 절일 거예요. 여름 배추가 그다지 맛있진 않거든요. 자, 이렇게 소금이 녹았으면요. 이때 배추를 넣으세요. 그리고 속에 물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져주세요. 배추를 제가 큰 걸 안 샀기 때문에 이렇게 속이 꽉 안 차서 이렇게 금방 속이 빠져요. 그리고 지금 배추는 너무 큰 것보다는 조금 작은 듯한 걸 사시는 게 좋아요. 날이 따뜻해지면 꽃대가 올라와요. 그래서 지금 꼭 담으셔야 돼요. 꼭꼭 눌러갖고 물을 잘 먹게 드세요. 한 시간 있다가 한번 뒤집어 주시고요. 전체적으로 절이는 시간은 한 3시간 정도는 있어야 돼요. 기다려 보겠습니다. 배추를 건져 보겠습니다. 제가 평소에 그 담는 김치보다는 오늘 조금 더 절였어요. 이렇게 만져보면 좀 부들부들해요. 일단 소금물에서 먼저 이렇게 건져내세요. 이렇게 하면 배추 찌꺼기가 요거밖에 안 나와요. 이렇게 이제 흐르는 물에 씻으면 돼요. 이렇게 속을 사이사이 이렇게 물에다가 한번 씻어주세요. 파를 썰어 보겠습니다. 요새 쪽파는 이제 거의 없어요. 이건 실파예요. 오늘은 야채 육수를 내는 대신 무채를 안 넣을 거예요. 그래서 들어가는 재료는 요 딱 실파만 넣는 거예요. 이거는 미리 달여서 식혀놓은 야채 육수예요. 근데 제가 한번 맛을 볼까요?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몰라요. 무지하게 나네요. 달죠? MSG. 자, 그 달인 물을 좀 넣고요. 여기다가 제일 먼저 고춧가루를 넣으세요. 고춧가루가 좀 퍼져야 배추를 치대기가 좋거든요. 자, 그 다음에 생강청, 새우젓, 액젓, 혹시 마늘도요. 작년 마늘을 냉동에 넣어놓은 게 있다면 다 쓰셔야 돼요. 지금 이제 햇마늘이 나오잖아요. 저도 냉동에 보관한 마늘을 써보겠습니다. 이런 거 다 써서 없애야 돼요. 이제 햇마늘 나오니까. 이러면 이제 김치 양념은 다 끝났어요. 이때 간을 한번 보세요. 만약에 간을 봐갖고 싱거우면 뭐 소금으로 더 훅간을 하셔도 되고 액젓을 더 넣으셔도 돼요. 뭐랄까 단맛이 되게 자연스럽죠. 그래서 이걸 발효시켜 놓으면은 김치가 찡하니 막 사이다 탄 맛 같은 거. 자, 소금. 싹 깎아서 두 개만 넣을게요. 수북히라면 한 스푼만 넣으면 되시고요. 다 됐어요. 맨 나중에 파를 넣으세요. 이제 이러면 김치는 치대기만 하면 되잖아요. 특별한 게 없으니까. 끝. 자, 이제 치대 봅시다. 물기를 뺀 배추에다가 이제 양념을 넣을 거예요. 그냥 이거 양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이사이 발라주시면 돼요.
늘 그랬듯이. 응, 늘 그랬듯이. 그냥 사이사이. 꼭 너무 양념을 많이 발라 그럴 필요는 없어요. 그리고 고춧가루를 완전히 이렇게 불려갖고 퍼뜨려서 양념을 바르면 양념 발리가 되게 좋아요. 기가 막힐 맛이 있겠는데요. 배추가 아주 아담하고 좋죠?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바로 냉장고로 들어가나요? 그렇죠. 바로 냉장고에 들어가서 장마가 오려면 지금 한 달은 더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럼 천천히 익어서 먹는 거예요. 한 달 뒤에. 그럼요. 예. 그러면 7월 달에 장마 끝나고 나면 배추가 있어도 비싸고 맛이 없어요. 이래갖고 김장 때까지 먹으면 여름 김장이죠. 무채를 안 넣는다는 게 또 이게 포인트예요, 오늘은. 여름 김장김치가 다 완성되었습니다. 혹시 풀을 써서 김치를 담으시는 분들이 있다면요, 이 야채 육수를 내서 담는 방법을 꼭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. 많은 분들이 야채 육수를 내서 김치를 담으니까 맛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그러시거든요. 여러분들도 이 방법으로 맛있는 김치 담아보세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